오늘은 당뇨병에 쓰이는 약초 두 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뇨병은 보통 혈류 안에서 당분이 많아지면 누구든 흔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이나 간장 내에 글리코겐을 저장시켜주는 호르몬 분비물이라고 하는 인슐린이 부족해져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소변양과 혈액 속의 당질이 많아지고 췌장 호르몬 분비가 파괴되며 당질이 혈액 내에 쌓이는 증세로 입안이 자꾸 마르게 됩니다. 이렇다 보니 수분과 당분을 계속해서 찾게 되는 현상으로 각종 질환을 유발하게 됩니다. 먼저 세포괴사를 막아주고 만성 당뇨합병증 치료에 효과가 좋은 개오동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오동나무는 노나무라고 흔히들 부르고 열매가 노끈처럼 가늘고 길게 늘어져 있어 노끈나무와 황금수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또한 천둥이 아무리 심해도 벼락을 맞거나 떨어지지 않는다 해서 뇌신목과 뇌전동이라 칭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믿음 때문에 매우 신성시 여겨왔고 왕실의 궁궐이나 절간에 이 나무를 즐겨 심었으며 관을 짜는데도 노나무 목재를 흔히들 썼다고 합니다. 큰 특징은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는데 길이가 매우 긴 편이고 겨울에도 긴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개오동나무는 실험에서 항염과 항진균 항산화로 인해 세포가 죽어가는 현상을 막는 억제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개오동나무의 페룰산 성분은 현재 제약회사에서 건강보조제로 쓰이는 성분이고 혈당 강하로 당뇨와 고지혈증 등의 성인병에 유효하게 작용됩니다. 또한 혈관 확장과 뭉친 엄혈제거 혈행촉진 등의 효능이 좋아서 혈액을 심장으로 보내 관상동맥 혈류량을 증가시켜 뇌경색과 뇌졸증 등의 긴요한 약재로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국내 생약학회지에서는 안구수정체 혼탁 억제에 대한 연구에서 양성대조군보다 2배 억제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크실로오스에 의한 백내장 수정체 혼탁화를 지연하는 효과가 있음이 확인이 되기도 했으며 당뇨로 인한 망막 손상 치료에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백뇨와 신우신염, 만성신염, 콩팥염, 신장염, 간염 및 황달 등의 특효를 보이기도 합니다. 개오동나무는 잎과 줄기, 열매, 가지와 뿌리를 햇볕에 건조시켜 사용합니다. 용량은 30에서 40g의 물 한 대 정도를 붓고 푹 달여서 그 물을 아침과 저녁 식사 후에 복용하시면 됩니다. 또는 나무줄기나 껍질 20g을 물 1리터를 붓고 약불로 은근하게 발량으로 달여 1일 2, 3회씩 식사 후에 한 컵씩 복용하기도 합니다. 열매는 완전히 익기 전에 채취해 그늘에 말린 다음 술을 담그거나 또는 차로 뻑재를 해서 3, 5g씩 복용하시면 됩니다. 개오동나무에는 벤조산과 데이드로의 미량의 독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고 자극성이 강한 초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질에 따라서는 복통과 설사, 메스꺼움, 알레르기 증상 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부작용이 따를 시에는 복용을 즉각 멈추셔야 하고 처음에는 소량씩 복용하시다가 점차 정량에 맞게 양을 늘려가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당뇨합병증 치료에 쓰이는 갈키나물입니다. 갈키나물은 강가에 가면 어디서든 쉽게 찾을 수가 있는 단연생 식물로 햇볕이 잘 들어오는 강과 산야에 서식해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등말굴레풀과 녹두름이라고 부르며 약효가 뼈속까지 침투한다고 해 투골조라는 예칭이 붙기도 합니다. 그리고 등갈키나물과 털갈키, 살갈키 등도 갈키나물 종류로 모두 다 함께 약재로 동일시에 쓸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갈키나물은 당뇨합병증에 관한 가천대학교 실험에서 최종당화산물 생성저해 효능이 보고가 되어 치료제로 개발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갈키나물은 당뇨 양성 대조군보다 최고 24배까지 억제해서 효능이 우수함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현재 당뇨합병증 치료제인 아미노구아니딘보다 우수한 효능이 있음을 확인해 천연추출물로 당뇨합병증을 예방 및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키나물은 당뇨 인슐린 분비를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혈당을 조절하는 의약품으로 개발이 시도되고 있으며 특허 등록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당뇨합병증은 혈관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데 인슐린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면 몸속에 포도당이 넘쳐나고 중성지방도 쌓이게 됩니다. 만약 혈관 속에 지방이 쌓이게 되면 크고 작은 혈관이 막히게 되고 손과 발이 자주 절리는 당뇨신경병증이 발생되며 점차 감각이 둔해져 당뇨합병증이 생기게 됩니다. 당뇨병에는 네 가지 주요 합병증이 있는데 신경병증과 망막병증, 신장병증 및 혈관병증이 있습니다. 이런 당뇨합병증에는 갈키나물의 지상부인 줄기와 잎을 수시로 채취해서 그늘에 자연 건조시켜 사용하시면 됩니다. 말린 약재는 보통 10에서 20g을 물 1리터에 달여서 1일 2, 3회씩 식사 후에 매일 한 컵씩 드시면 되고 신선한 생풀은 30에서 50g을 물에 달여 사용하면 됩니다. 쓴맛이 강하기 때문에 대추 한 줌 정도 첨가하거나 감초 반개 정도 넣고 끓이면 쓴맛을 반감시킬 수가 있습니다.
갈기나물은 특별한 부작용에 대한 보고는 없으나 성질이 따뜻하고 쓴맛이 있으므로 열증이 심한 사람은 과다 사용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탄닌 성분이 들어있어 단백질과 같이 섭취하면 대장에서 변비가 생길 수가 있으니 이런 분들은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